대동에서 국수를 먹고 차를 한잔 마신 뒤에 우리는 다시 덕촌동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평양집이라고 제가 예전에 만두백반 영상을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그 집을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이 온 일행들이 과연 저처럼 맛있게 먹어줄지 참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도 먹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손님 벌써 많네요. 방으로 가야 하나. 여전히 큰 대접에 큼지막한 만두가 내 알이 들어있네요. 육수는 소고기 향이 살짝 납니다.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냄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에 왔을 때는 계란말이가 퀄리티가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거친 느낌이 드네요. 아, 그때 그 맛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큰해. 이게 고기도 들어있고. 그래서 친숙한 맛이었군요. 고명으로 올라간 고기는 장조림에 사용되는 소고기. 빈대떡? 만두 속에 두부가 가득 찼어요. 만두가 좀더 맛있다. 냉면도 평양냉면 심심하잖아. 만두도 그렇고 두부가 엄청 맛있다. 전 맛있다. 더 맛있다. 두부가 주네. 밥 안 먹어도 만두만 먹어도 그냥. 밥도 되게 가성비 있을 것 같네. 제가 항상 시판되는 만두를 먹으면 시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식당에서 막 직접 만든 먹으면 속이 부대껴요. 맞아, 나도 그래. 저 엄두 돼. 근데 이거는 부대끼지 않을 것 같아. 부드러워요. 이거는 그거만 두다. 두부만 두다. 양념 안, 굵지 안 매우면 안 하고 나면 애기들 먹어도 되게 신나게 먹어도 돼. 만두 퀄리티는 되게 좋네요. 제가 만두 맛을 몰랐는데 이제 만두 맛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삭아삭 씹히는 게 뭐지? 되게 맛있게 똑같은데요? 배추 있잖아요. 배추 쓰는 거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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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이파리 아삭아삭해요. 그거 추운 겨울 한참 걸어가서 오들오들오들 떨고 약간 살짝 땀도 나고 으슬으슬할 때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위로되는 맛이겠다. 이게 육개장이야. 맑은 육개장. 그래서 이거 고명도 올라가고 근데 이 만두하고 애매하게 들렸어. 애매하게. 이제 만두도 필요하죠. 근데 이거 담배 그러네. 근데 나에게 익숙한 맛이라고 하면 이게 멸치 육수로 된 김치국밥 같은 육개장국보다는 김치국밥에 이 만두가 들어갔을 때 내 입에는 더 맞을 것 같아요. 만두피가 예술이다.
안 더워 먹으면 더 맛있죠. 계속 해도 맛있다. 안 더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건져가. 새로운 맛. 한국잖아. 국물을. 난 역시 만두만 먹는 거. 만두 소재료가 밸런스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분량 조절이 좀 힘드네요. 우리는 만두 백반을 맛있게 먹고 구포시장 공중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또 다른 만두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만두집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